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볼게요. 화신입니다. 셔니케이님 반갑습니다. 매수하신 가격이 12,000원에 비중 20% 가지고 계세요. 화신 뭐 아직 손실이 큰 구간은 아닙니다만 차트가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.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, 전문가님? 네, 저는 뭐 그렇게 자동차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뭐 대신 이제 뭐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특정 종목을 뭐 많이 안내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자동차 좀 하실 때 좀 매매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자동차 뭐 부품 종목들도 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이제 팔아야 되는 쪽이지 않습니까? 예. 뭐 자동차 업황이 이제 3분기 때는 제가 안 좋다고 좀 말씀드렸고.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전 예약 받았던 부분들 쌓여있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좀 나가면서 신차 수요가 좀 증가해야 되는데 신차 수요 증가가 없었죠.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보조금 혜택도 안 주겠다 줄이겠다 이런 내용 등등 또 내연기관차 뭐 수명을 좀 연장하겠다 뭐 2035년까지 이런 이야기도 좀 돌려오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에서 재고 조정도 좀 해라 뭐 이런 내용도 돌려왔고 제가 화신 같은 경우는 샤시하고 조향장치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아이오닉 뭐 5? 6? 이런 5. 전기차. 네. 네. 전기차 부품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. 그렇군요. 또 고가 차량인 제네시스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뭐, 모비스랑 최근에 보니까 2031년까지 뭐, 최근에 또 9,300억 정도 장기 계약을 또 했더라고요. 매출액 대비. 그래서 실적은 안정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고 자동차 부품의 가장 큰 그 아픈 손가락이었던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좋다. 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매매 접근 포인트가 좀 나올 것이냐 이 싸움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올해 이제 자동차 부품들이 상당히 노출들이 좀 많이 됐습니다. 뭐 화신이라든지 대표적으로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뭐 SL이라든지 명신산업이라든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등등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노출이 돼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올해 뭐 쇼스케지 상황이 발생되면서 특정 그룹들 개인 수급이 직결되면서 좀 올라가는 현상은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수급의 주된 견인차 역할은 외인이나 기관이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매번 말씀드리는데 투자 포인트로 안 하고 매매를 좀 하실 때면 수급 동향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개인 투자자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. 그럼 종목 못 갑니다. 수급 견인차의 주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단지 우리 시장은 낮은 가격에서 12,000원에 사셨어요. 비중도 20%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. 뭐, 좀 더 하반기 때 뭐, 배당 주식들 좀 부각되면서 뭐, 특별하게 자동차들이 많이 내려가겠느냐,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, 내년 뭐, 1분기로 간다면 좀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, 금방 후딱 두 달 갑니다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주식 투자하고 나서 보면. 오늘 그 어떤 PD분도 이런 말 아까 쓰시더라고요. 에코프로를 뭐 6,000원대 봤다. 6만원대인가요?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.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뭐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. 12,000원이면 충분히 타당한 가격입니다.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. 손절과 따로 제시 않도록 하고요.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에서 이제 내가 과연 내 그릇 크기만큼 매도하고 수익률에 만족하고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. 저는 뭐 이평선 기준으로 좀 하고 싶지는 않고 반등 목표가는 한 15,000원짜리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. 내년 한 1, 2분기까지 끌고 왔어요. 그래서 반등 목표가 15,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주가 지지부진하지만 시청자님 매수 그래도 잘 들어가셨습니다. 네. 큰 그림으로 조금 더 멀리 보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. 15,000원 목표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아주